여기는 철쭉이 이렇게 많이 폈네요. 봄인 줄 알겠네요. 연산호입니다. 여기 닭 모양의 돌도 가져다 놨고, 닭인지 피들기인지. 딱 이렇게 왔고요. 좋다. 여기 공룡 능선이 보입니다. 저희 한번 가봐야겠다. 와, 공룡 능선. 아, 오른쪽에 있는 바위가 부채바위입니다. 부채바위. 가까이서 보니까 이러고요. 이게 부채바위였나? 아, 저 뒤는요? 예, 요게 부채바위입니다. 네, 부채바위 뒤쪽입니다. 저 위쪽에 올라갔다가 요거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가 배너머지. 안경이 시원하네. 저쪽도 이렇게 계속 안경이. 제가 저 뒤 형제봉에서 왔습니다. 물 하나 먹고 방금 전에 쪼족한 분이 내 똥바위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공룡능선에 지금 있는 데가 뜻인 것 같고요. 공룡능선 자체는 별로고요. 난이도가 굉장히 쉽고요. 오히려 마지막 하산길 이쪽이 제일 험하네요. 아, 계곡에 이제 물이 모이는 데가 있네요. 아, 여기는 좀 깊은데요.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이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저렇게 미끄럼틀 타고요. 현재 시각 10시 45분이고요. 오늘은 동학산 왔습니다. 곡성 동학산. 원래 이쪽 방면으로 올라가면 바로 동학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저는 이쪽 방면, 형제봉 쪽으로 돌아서 갈 거거든요. 이쪽 방면으로 돌아서 갈 겁니다. 이쪽 방면으로 가면 입장료를 안 내도 되고요. 도림사 쪽, 아, 저쪽, 도림사 쪽으로 가려면 입장료 내야 됩니다. 여기는 철쭉이 이렇게 많이 폈네요. 봄인 줄 알겠네요. 연산호입니다. 철쭉이 엄청 많이 폈습니다. 또 아주 깨끗하고 예쁘게. 겹철쭉이에요, 겹철쭉. 겹철쭉입니다. 저 빨간 거 연산호이고. 신기하네요. 네, 이쪽으로 숲을 뚫고 왔고요. 원래 이쪽 길이 정상 등로입니다. 제가 온 길이 캠핑장에서 오는 길이고요. 형제봉까지 2.1km. 저 뒤에 암벽이 보이네요. 여기에 돌탑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우리나라 다섯 손가락 안에 끼는 아마 돌탑군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돌탑도 초반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600m 정도만 오면 돌탑군에 닿습니다. 형제봉 이렇게 써있네요. 좀만 걸어보겠습니다. 여기 핵심이라. 여기 닭 모양의 돌도 가져다 놨고, 닭인지 피둘기인지. 효녀, 심청, 꽃. 이거 보세요. 악어, 달팽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볼거리가 꽤 될 겁니다. 어디서 왔어? 그래요, 오늘.
산행 조심하세요. 무대 형제봉까지 2km. 800m 지점인데 경사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4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성출봉. 형제봉에서 성출봉으로 바뀌었네요. 같은 봉우리일 겁니다. 이름이 세 가지로 불리거든요. 아, 또 돌탑 쪽을 지나가고 있고요. 아, 진짜 덥네요. 지금 30몇 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가장 멋진 돌탑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었다 갈까? 진짜 힘드네요. 딱 1km 왔고요. 돌탑. 여기 석담 언니도 계시고. 네, 형제봉 쪽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여기 잠깐 조망 볼게요. 저 위가 형제봉. 아, 까마득하네. 저쪽이 동학산 정상. 여기는 동학산 정상이 더 낮습니다. 형제봉이 제일 높고. 아, 여기 예쁜 물개. 모르겠습니다. 새인지. 아까 멀리서 보였던 데크계단에 도달했습니다. 사상 최고로 더운 날 같습니다. 와, 너무 덥네. 지금 가장 힘들게 올라온 것 같고요. 경사도 급하고 온도가 한 32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날씨인 것 같아요. 근데 하늘은 너무 좋습니다. 높이가 526m. 여기는 깃대봉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저 위쪽이 형제봉이고요. 여기 조망처가 있어서 찍어봅니다. 저기 아마 부채바위가 있을 것 같고요. 공룡능선입니다. 동학산 공룡능선. 그리고 저 뒤에 동학산 정상. 지금 동학산 정상은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덥고요. 지금 2km밖에 안 왔는데도 지금 도저히 걸어가기가 힘드네요. 이거 구름이 없으니까 너무 덥네요, 진짜. 저기 공룡능선이 보입니다. 저기 아마 부채바위일 것 같고요. 와, 공룡능선 그래도 여기가 제일 멋있네요. 쫙, 공룡능선. 오늘의 목표는 여기입니다. 저 뒤에 동학산. 제 체력으로 동학산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원래 공룡 넘고 동학산 정상까지 올라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지금 35도라고 합니다, 오늘. 최고기온 35도. 거기다 구름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구름도 없고 햇빛을 바로 봤습니다. 예, 오늘 가야 할 공룡능선입니다. 되게 험해 보이지만 다들 평이 생각보다 재미없다고 합니다. 또 봉우리, 작은 봉우리 내려가고 있고요. 드디어 마지막 성출봉, 형제봉입니다. 아, 저기 사람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또 가파릅니다. 저 봉우리도. 저쪽 공룡능선 쪽 보이고요. 요런 암벽 구간도 나옵니다. 이렇게 짤막한 밧줄 구간. 하지만 어렵지 않고요. 방금 전 봉우리입니다. 이름 없는 봉우리. 예, 저 뒤가 방금 전 봉우리고요. 이름 없는 봉우리. 여기 이런 게 있네요. 저거 이런 어리버리한 바위 보면 보통 사우정 바위라고 많이 하던데. 아, 거의 다 왔습니다. 한 100m 정도만 더 가면 아, 형제봉, 성출봉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형제봉, 성출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758m. 여기가 동봉. 예. 돌탑군에서 왔고, 배너머제는 2km 가야 되고요. 저는 이제 길상암터 쪽으로 갑니다. 이쪽. 여기가 동학산부터 한 20m 정도 높고요. 동학산의 최고봉은 여기입니다. 하지만 정상석은 저기에 있습니다. 저기 제일 높은 곳.
저 아래 공룡능선 보이고요. 저는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데크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한참 쉬고 너무 힘들어서 아예 포기했습니다. 정상 가는 걸. 그리고 저 뒤에 길 보이는 데가 배너머제. 요렇게 다 타야 되죠. 그리고 저는 공룡 타고 바로 일단은 계곡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딱 3km 걸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바위가 부채바위입니다. 부채바위. 부채를 쫙 핀 것 같은 바위. 근데 제가 봐서는 거북손 닮았습니다. 바다에 있는 거북손 있죠? 그거 닮았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예, 통천문이네요. 통천문. 옆에 우회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일로 많이 빠져나가길래 저도 일로. 제가 이쪽에서 왔습니다. 저기 계단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네요. 이게 부채바위였나? 아, 저 뒤 있네요. 저 뒤에 부채바위가 있습니다. 돌아서 보면 아 멋있다. 저 뒤에 나무 때문에 가려서 잘 안 보이네요. 네, 저 뒤에 있는 게 저게 부채바위입니다. 예, 요게 부채바위입니다. 네, 저기 형제봉. 저쪽이 서봉 쪽. 아, 멋있네. 저 뒤가 동학산 정상이고요. 여기가 부채바위 제가 한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 멋있다. 이쪽은. 생겼네요. 네,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예, 부채바위 뒤쪽입니다. 저 위쪽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되게 멋있죠. 형제봉에서 400m 왔고요. 길상암터까지 400m 가봅시다. 공룡으로. 조망차가 있네요. 예, 별 게 없네요. 길상 암터는 200m 이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공룡능선 방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는 공룡이 산대입니다. 무섭다네요. 여기 꼬리표 있고요. 예, 공룡능선 초입은 이러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야, 여기가 형제봉.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기가 배너머제. 제가 지금 이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밋밋하네요. 공룡 같지도 않고요. 저기 또 바위봉우리가 있긴 한데 오르막 내리막이 짧고 좀 그렇습니다. 짧게 짧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아주 짧게 거의 공룡이라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산길인 것 같습니다. 바위가 조금 있는 산길. 예, 방금 전에 봤던 바위가 이거고요. 보시면 이 오르막이 이렇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올랐다가 평지길이었다가 굉장히 짧습니다. 밧줄 구간도 없고요.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데 옆에 길이 있네요. 예, 그 바위 위에 올라왔고요. 조금 전에 찍었던 데가 저기입니다. 이렇게 올라와도 되고 그 뒤에 우회길이 있어서 다시 이쪽이랑 만납니다. 이쪽에. 네, 요렇게 요런 바위도 지나고요. 길은 어디지? 저긴가?
이쪽이네. 길이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꼬리표는 잘 돼 있고요. 예, 저쪽이 배너머지. 배너머지. 예, 제가 요 바위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조망처가 있어서 이렇습니다. 암벽이 저 뒤부터 이렇게 암벽. 바람 부니까 시원하네요. 저쪽도 이렇게 계속 암벽이 있죠. 저쪽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와, 네, 너무 시원하네요. 제가 저 뒤에 동봉, 성출봉에서부터 왔고요. 저 뒤에부터 암벽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타고 왔죠.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암벽이 굉장히 밋밋합니다. 공영 민선이라고 하기 조금 뭐합니다. 아, 제가 저기 위쪽 봉우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막상 멀리서 보니까 멋있네요. 막상 지나갈 때는 거의 안 보입니다. 저런 멋진 봉우리들이 거의 그냥 바위길, 숲길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쭉 걷습니다. 이쪽 보세요. 이쪽에 암벽, 병풍바위 능선이 멋지네요. 제가 저 뒤 형제봉에서부터 왔습니다. 봉우리 하나 넘고 방금 전에 이 뾰족한 봉우리 막상 가보면 거의 바위 경관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바위길, 흙길 이렇게 오면 그냥 통과하고요. 험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쪽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 계속 요 정도 길입니다. 바위길에 흙길. 경사도도 별로 안 되고요. 제가 이쪽에서 왔습니다. 요런 바위, 요 정도 바위. 그리고 아까 멀리서 봤던 저기 바위가 저겁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게 똥바위라고 합니다. 똥바위. 똥 모양으로 생겨서 똥바위. 예, 저쪽으로 갑니다. 예, 똥바위 가까이 왔습니다. 난이도가 이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난이도입니다. 예, 제가 방금 저쪽에서 똥바위를 봤고요. 요게 똥바위입니다. 이게 똥바위고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똥바위 위쪽 모습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요. 아, 요건 두꺼비 바위. 네, 두꺼비 바위. 아, 저기 정 가운데 거의 신성봉급, 신선봉급이 있네요. 여기가 이제 병풍바위 쪽이 쫙 있고, 그리고 저기가 동학산입니다. 이제 또 내려가겠습니다. 아, 여기 엄청 시원한 조망터가 하나 있네요. 여기서 한 10분 쉬었고요. 아, 여기가 제일 멋있어요. 이게 공룡능선에 지금 있는 데가 끝인 것 같고요. 이제 하산입니다. 진짜 밋밋하고 짧습니다.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고요. 예, 동학산 정상이요. 저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아, 아무래도 안 되겠죠. 제가 이쪽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지막 공룡 하산길이 경사도가 만만치 않네요. 엄청납니다, 경사가. 여기가 더 어렵다더니. 공룡 능선은 쉽고요. 하산이 더 심하네요, 경사가. 제가 이쪽에서 내려왔습니다. 와, 경사가 무지막지하네요. 공룡 능선 자체는 별로고요. 난이도가 굉장히 쉽고요. 오히려 마지막 하산길 이쪽이 제일 험하네요. 경사가 엄청 험합니다. 그리고 너덜이고, 그리고 낙엽이랑 이런 게 많아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곡까지 내려왔다가 길을 잘 못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내려가니까 이렇게 리본이 하나 나옵니다. 계곡 따라서 내려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길이 있네요. 네, 정상 가는 거는 포기할 거고요. 계곡에서 놀다 가겠습니다. 아, 여기네. 여기 입구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 이쪽에서 올라간다면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 길이 있군요. 드디어 메인 길에 닿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도림사 1.4km고요. 배너머제는 1.2km. 제가 저쪽으로 갈 힘은 없고요. 저기까지 가면 다시 정상까지 한 2, 3km 더 가야 되니까. 저 이정표 만나면요, 동룡능선은 요 아래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기 리본이 없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이쪽으로는 배너머제. 저는 계곡으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올라갈 자신이 없어요. 여기 현재 3시간 남았는데 3시간 내에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 동학산 가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1.5km.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이쪽 방면으로 가려면 한 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너머제는 1.5km, 도림사 900m. 예, 오늘은 깨끗하게 정상 포기하겠습니다. 또 돌탑이 있네요. 1.5km 살짝 땡기긴 하는데 고생할 것 같습니다. 저 뒤쪽에 멋진 계곡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정표가 있습니다. 도림사까지 400m. 근데 여기 길상암터 1.3km네요. 아까 거기서 공룡능선 시작 부분에서 공룡능선을 안 가고 내려오면 이쪽으로 내려오나 봅니다. 여기에 이제 도림사 계곡 9곡이 있습니다. 여기도 9곡, 1곡부터 9곡까지 있거든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그래도 9곡을 찾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9곡 한자 써 있죠. 이렇게 한자, 벽에다 써 있는 한자들을 1곡부터 9곡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써 있네요. 아, 계곡에 이제 물이 모이는 데가 있네요. 아, 여기는 좀 깊은데요. 아, 제가 혼자 놀기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혼자 놀 때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내려왔나 보네요. 다시 올라가야 되나. 예, 저는 여기서 놀다 가겠습니다. 물고기도 있고 좋네요. 아, 여기 저 혼자 있고 여기서 놀다 가겠습니다. 아, 여기서 한참 놀다가 저는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마지막 도림사 쪽으로 가서 9곡 나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또 한자가 이렇게 써 있네요. 이쪽에 또 미끄럼틀처럼 계곡이 있고요. 7곡 모원 되네요. 8곡은 지나쳤나 보네요. 여기입니다. 특이한 건 아니지만 여기 글씨 써있네요. 아까 그 바닥에 써있는 게 8곡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 6곡 대응병이에요. 6곡 대응병. 여기 글씨가 써있습니다. 여기는 도림사입니다. 도림사.
예, 도림사의 대웅전격인 보광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빠져나가겠습니다. 저쪽 사람들 들어오는 쪽으로. 아, 여기 계곡이 좋은지 사람이 엄청 많네요. 여기 오곡 있네요. 오곡 요요대. 오곡 요요대. 저기 돌멩이. 네, 글씨가 써 있네요. 저기 돌멩이. 사람들 있는 왼쪽 돌멩이. 요요대. 진짜 사람 많네요. 계곡에 잠깐 들어와 봤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넓고 평평한 가위, 반석이라고 하죠. 반석 계곡입니다. 물은 조금 별로 없습니다. 비가 덜 온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은.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이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저렇게 미끄럼틀 타고요. 이렇게 한자 써 있고, 이렇게 한자 이렇게 많이 써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한 4곡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도 이렇게 써 있고. 안심대. 네, 4곡 단신대입니다. 아까 바뀐 게 단신대 맞네요. 하고 저기 있었죠. 저기. 여기 정가운데. 예, 곡성 도림사 계곡 전라남도 기념물 101호네요. 예, 아까 봤던 수영장 같은 데입니다. 저 아래도 미끄럼틀이 쭉 이어지네요. 삼곡 대천벽이네요. 대천벽. 이런 돌인데 이 돌은 아닌 것 같고요. 저 뒤에 방향이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 뒤쪽으로 가야 되나 봅니다. 길이 어려워서 패스하겠습니다. 네, 저기 웅덩이가 있고요. 조금 큰 웅덩이. 이쪽 이렇게 흔들어요. 거의 안반으로 되어 있어서 여긴 물이 조금 지저분하네요. 놀기는 좋을 것 같네요. 그럼 타고. 아, 이쪽도 한번 보시죠. 물고기가 엄청 많네요. 아, 계곡을 잠깐 따라 가다가, 아, 길이 없을 것 같네요. 아, 저기 일주문 있고요. 다시 올라가야 되겠네요. 네, 이 아래쪽부터는 물이 지저분합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동학산 전체 설명입니다. 지도부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동학산 가는 거, 세 번째 거, 6.8km인데 5시간 소요된대요. 험로고요. 그리고 동학산은 전라남도 곡성군에 있고요. 735m. 아, 설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악자가 큰산 악자가 아니고요. 여기 한 네 번째 줄에 하늘의 풍악에 산이 춤을 췄다고 해서 동악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동에 아마 풍류 악자 써서 동악산. 그러니까 그래도 쉽진 않습니다. 여기 이곡이 있네요. 이곡 무태 동천. 뭐 여기 뒤에. 그 뒤에 있는 바위 저쪽인 것 같은데요. 저 뒤에. 여기 마지막 일곡이 있네요. 일곡. 새연문. 이렇게 글씨가 써있네요.
이렇게 벽에 써놓은 거를 다 찾아갖고 굴곡을 만들어 놨네요. 저거겠죠? 이렇게 뒤에 있어서 여기에 맞겠죠? 네, 맞네요. 역시 글씨가 써 있습니다. 흐릿하지만. 예, 마지막까지 다 찾았습니다. 하나, 팔곡은 찾았는지 못 봤습니다. 팔곡 이정표를. 현재 시각 3시 57분이고요. 7.5km 걸었습니다. 벌써 주차장에 와서 산행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점은 여기 같은 지점이고요. 같은 지점에서 시작해서 형제봉으로 갔고요. 형제봉은 굉장히 가파르고 35도 되는 이 여름철에 굉장히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동학산 정상에는 못 갔고요. 그렇지만 예전에 못 가본 공룡능선을 찍어서 되게 좋았고요. 공룡능선은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공룡능선이고요. 제가 본 공룡능선 중에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경관도 그렇게 많이 뛰어나지 않고요. 그냥 적당히 멀리서 볼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고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멋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공룡능선이니까 볼만은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계곡에서 실컷 놀다가 온 것 같습니다. 아까 올라갔던 데가 이쪽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쉬엄쉬엄 가장 짧은 산행으로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